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친화도시 순천시에는 올바르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도울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지난 4일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부지 3104제곱미터, 연면적 2658제곱미터 4층 규모로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반려동물 실내 놀이공간, 체험학습실, 동물도서관, 교육실, 입양 상담실 등을 갖췄습니다. 순천시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과 함께 내년에는 실외 놀이터를 조성을 하고 동천변과 오천 그린 광장까지 연계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거점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순천시에서도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추어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드립니다. 상시 운영되는 공간 외에도 패티캣, 산책 교육, 반려동물 건강관리 교실, 각종 특강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남 최초로 개관한 순천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위한 패티캣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은현입니다. 장마 이후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전남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고 더위에 취약한 가금류 등 가축이 이틀 사이 만 마리 넘게 폐사하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폭염 대응 재난 대책 회의를 열어 취약계층 보호와 축산, 수산 등 분야별로 구체적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고 지난 2일 긴급 예비비 63억 원을 편성해 폭염 피해 예방 긴급 지원 조치에 나섰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위해 도내 경로당 9,212개소에 냉방비를 30만 원씩 총 28억 원을 추가 지원했고, 폭염에 취약한 축산 농가에는 가축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보급합니다. 양식어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고소온 대응 장비 지원금 15억 원을 교부하는 등 전남도는 발빠른 폭염 예방 조치를 시행해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효재입니다. 최근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회의실에서 교육활동보호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과 전남도 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김진난 부위원장을 비롯해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의 모두 발언에 이어 교권보호를 위한 입법활동, 교권과 학생 인권 보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서 교육 현장이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합리적으로 존중되는 그런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는 시발점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소병철, 서동영 의원과 전남도 교육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인권과 더불어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만화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다양한 인물 상들. 동남아를 떠오르게 하는 이국적인 느낌의 여인상.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 만든 조명등 찻장과 찻상, 의자, 오디오 스피커와 생활용품까지. 장흥에 있는 민 공방에는 투박하고 복고적인 느낌으로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지는 나무로 만든 인물상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최민 작가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로 목수라 말하며 세월이 변해도 영원한 존재로 남는다 말합니다. 어릴 적 TV나 만화에서 보았던 느낌의 인물상들은 유쾌하고 부담 없이 친근하게 다가오며 인물상 하나하나의 표정에서는 개성 있고 가식적이지 않는 자연스러움이 묻어나 보고 있으면 살며시 미소 짓게 합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AI나 이제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건데
그 와중에도 기계에 대체되지 않고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다 보니 결국엔 손이더군요. 그래서 수작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큰 계획을 정해두진 않았고요. 그냥 앞으로 주어지는 일들 그리고 하게 될 조각들 하며 하루하루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작업을 하는 최민 작가는 작품 하나하나에 그 정성과 감성이 묻어나 더욱 눈길을 사로잡으며 어릴 적 향수와 함께 잔잔한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한옥을 짓는 목수로 활동하고 가구 디자이너를 하면서 나무 조각에 빠진 최민 작가는 서현 AK백화점 성남 우수 수공예품 전시와 갤러리 제이콥 가구 전시 및 2022년 전라남도 목공예 제품 콘테스트 우수상을 받으며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민 작가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손으로만 작업을 해 기성품에서 느낄 수 없는 질리지 않는 작품성이 엿보입니다. 정감 있고 친근한 작품들은 보면 볼수록 매력을 발산시키며 보는 이로 하여금 어릴 적 향수로 다가와 잠시나마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